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. 아, 이거 똥값 됐네. 아, 맞아, 맞아. 똥값이라는 게 그거 아주 갑폭락하고 쓸데없다는 거잖아요. 그거 똥비하거든요. 왜요? 네. 왜냐하면 건강한. 네. 그거는 가치가 대단해요. 네. 화폐 가치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? 그걸 근데 똥값 아니 진짜 똥값 아니야 똥값? 미국 보스턴에서 오픈 바이옴이라는 스툴뱅크 똥 은행이 열렸는데요. 거기 난리 났겠네. 네. 거기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 네. 50달러 줘요. 우와, 50달러요? 근데 그거를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. 나이 제한이 있어요. 18세부터 49세까지만. 그 다음에 비만 지수 있잖아요. 몸에 그 BMI 지수가 표준에 들어온 사람들. 여기서 내가 봤을 때 3분의 2 다 떨어졌어. 그럼 거기서 그걸 사서 네. 뭐 해요? 연구를 하는 건가요? 첨단 의약품을 만들죠. 대변으로? 그 약을 왜 만드느냐? 장내 생태계, 미생물 생태계를 다시 건전하게 복원해 주자. 아, 그 대변 자체를 이식하는 거예요? 아니면 대변 속에 있는 좋은 세균을 이식하는 거예요? 자체를. 어, 근데 똥떡이란 게 있잖아요. 어, 좋은 질문이에요. 똥통에 맞아, 빠졌을, 맞아, 맞아. 빠졌을 때 얘기고 이거는 좋은 거 이거를 물에 풀어서 뒤로 들어가서 그 물을 이렇게 쏴주는 거죠. 아... 그거 용으로 이제 파는 게 있고요. 어떤 거는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먹는 캡슐도 만들었어요. 근데 만약에 먹다가 깨물어 먹지 말라 그랬는데. 정말 우리 저 재성 씨 정확한데요. 거기 병에 보면 써 있어요. 네. 주의사항 처방하기 전에 네. 환자에게 먼저 요와 똑같은 빈 캡슐을 삼키게 해봐라. 네. 만약 그걸 못 삼키면, 잘못 삼키면 처방하지 말아라.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먹었다가 입안에서 터지면 너무 그런 변이 없죠. 네. 그런 변이 없어요. 중요한 건 효과가 치료율이 한 86% 거의 90% 가까이 나오거든요. 굉장히 좋다. 아, 너무 엄청 높은데. 굉장히 좋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비싼 돈 내고 남의 그거 드시지 않으려면 네. 평소에 관리 잘하면 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셨죠?